할렐루야, 이 아침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에는 33절까지 본문인데요. 2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울부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이사야서를 비롯해서요 모든 선지서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선지서의 주제, 심판과 회복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아니 이 땅의 결국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피하려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뒤이어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돌이킨 자들에게 다가올 회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중요한 전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범죄한 우리, 그래서 비참한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회복에는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오늘 우리의 하루가 감사와 감격, 이러한 기쁨의 고백으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전제, 또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요. 이 회복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이지만 또 한 가지 이 회복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셨고 진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유다 백성이라고 모두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따라가는 한 그들에게는 이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결과가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회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어떤 회복? 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회복은요, 샬롬의 회복입니다. 샬롬의 회복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근원적으로 악하고 그 속에서 인생살이는 결국 고통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인생이라면 이 철학자의 말에 많이 공감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만큼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통곡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쇼펜하우어가 알지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통곡하지 않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얻게 된 놀라운 선물,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은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샬롬을 우리의 삶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맛보지 못한 샬롬, 누구도 주지 못한 샬롬,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고통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여전히 통곡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는 가족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꿈꾸며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고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회복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20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회복의 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가지고 온 모습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잔혹하고 끔찍하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요,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래로 이 세상과의 관계도 깨져버렸고요, 안으로 나 자신과, 심지어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지으셨는데 이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니 위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니 사람들과 관계할수록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같이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 이 관계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고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연약함으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들 또한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운 만남들 있잖아요. 이 그리운 만남들을 다시 회복하실 그 날을 좀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회복은요, 풍성한 삶의 회복입니다. 풍성한 삶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풍성한 삶이란 창조하신 모습과 같은 완전한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제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네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너의 곡물은 왕성하게 자라고 너의 가축대는 들판을 뒤덮을 것이다. 전쟁과 지진은 잊혀진 과거사가 될 것이고
짐을 운반하고 땅을 가는 너의 소와 나귀들은 산과 언덕에서 콸콸 쏟아지는 시내 옆에서 배불리 꼴을 먹을 것이다. 더욱이 그날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시간에 그분의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친히 치료해 주실 것이며 달빛은 태양빛처럼 빛나고 태양빛은 일주일치의 빛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온 땅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진 않나요? 슬픔과 아픔, 고통과 눈물이 사라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 아니 그 이상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듯이 이러한 심판과 회복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심판과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회복이 어떤 회복입니까? 샬롬의 회복, 관계의 회복, 풍성한 삶의 회복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거기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 내 삶에 이 회복을 주실 주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며 그 회복을 함께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철학자의 말처럼 인생은 고통의 연속 같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정말 이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참 이것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땅의 현실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다시 예수의 이름 앞에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난관들이 앞에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회복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회복, 샬롬의 회복, 관계의 회복, 풍성한 삶의 회복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와 함께 또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